김제의 스마트팜 혁신밸리. 장모님 이미 따십시오. 빨간나만 따라고? 네. 특별한 일꾼의 도움을 받으며 농사짓는 농부가 있습니다. 시험 하도 지금 날이 더워가지고 제가 또 얼음물 좀 챙겨놨으니까 또 드시면서. 귀농 4년차 임대농인 기득 씨. 요즘 수익을 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데요. 오늘 엄청난 거예요 지금. 네. 아, 아버님 내두세요. 제가 할게요. 어우, 아버님 다 따주네 빨간 걸로. 임대 기간이 끝나 자립을 해야 하는 요즘. 혹시 이런 땅들은 바로 뭐 구매를 해야 되는가요? 아니면 좀 생각해 볼 시간이. 지금 빨리 결정을 해야 돼요. 임대농인 기득 씨에겐 중요한 시점.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인 지금 가장 중요한 건. 지금 뭐 하는 거야? 잠깐만 지금 진짜 얼마나 밥을 먹은 지 지금 2시간밖에 안 됐는지 뭐 하는 거야? 사실 나 오늘 나한테 이거 좀 해주고 싶어서 자기가 오늘만큼은 좀 아니 뭐 오늘 힘들었잖아. 이거 뭐야? 치킨입니다. 이걸 벌려면 토마토 몇 개를 따야 돼. 고됨을 치킨으로 위로받고 싶다는 고독한 가장. 아니 그거 맛있게 먹자. 어? 먼저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줄게. 아 됐어. 먹을래? 한번 먹어봐. 맛은 있네. 와, 양이 어마어마해. 지난주에도 이거 잘랐는데 이게 또 생기네. 와. 하루도 조용할 날 없는 일상. 매일 농장에서 전쟁을 치르지만. 와, 이거 진짜 순간의 전쟁이다, 진짜. 가족과 함께할 미래를 꿈꾸며 고군분투하는 오늘이 설렌다는 기득 씨. 기득 씨의 방울토마토 농장을 소개합니다.